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구룡사 가는 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룡사 가는 길, 정철호. 구룡사 가는 길, 당신에게 가는 길, 황금빛 미소가 번집니다. 올곧은 금강 소나무 아래 개울물 도란도란 수렁거리고 구룡교엔 전설이 비처럼 내립니다. 구룡사 가는 길, 이내 마음이 안온해집니다. 구룡사는 강원도 원주 치악산에 있는 사찰입니다. 문무왕 때 의상이 창궐한 절로서 아홉 구자를 쓰는 구룡사에서 거북바위의 혀를 다시 잇는다는 의미로 구룡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설이 시냇물처럼 수런거리는 구룡사로 가는 길은 금강소나무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맑은 시냇물 소리가 마치 아침을 여는 박새 소리 같은 곳입니다. 구룡교를 지나면 금방이라도 아홉 마리 용둘이 나와 입을 벌리고 여의주를 토해낼 것만 같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번뇌가 가슴에 들어와 한바탕 소란을 피울 때 이렇게 산사에 오면 온갖 마음이 물이 되어 흘러내려갑니다. 마음을 비우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우리는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 욕심을 내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룡사 가는 길, 정철호. 구룡사 가는 길, 당신에게 가는 길, 황금빛 미소가 번집니다. 올곧은 금강 소나무 아래 개울물 도란도란 수렁거리고 구룡교엔 전설이 비처럼 내립니다. 구룡사 가는 길, 이내 마음이 안온해집니다. 네, 오늘은 구룡사 가는 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